어떤 자매가 거듭난 뒤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사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하게 됐는지 스스로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이 구속되었어도 몸이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탄식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탄식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조건만을 보고 가책도 없이 믿음 없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제 자녀를 놓고 생각할 때 억만장자 재벌 집안의 자식이라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결혼 못 시킬 것 같습니다.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저도 그때보다는 조금 성화가 되었는지 믿음으로 분별하고 절제하는 몸의 구속이 조금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탄식할 일이 많지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성화해서 거룩의 목적지인 영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게 탄식할지라도 영과 육의 구속을 단계적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나는 100% 죄인이지만 그런 나를 말씀으로 성화시키면서 영화롭게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계명이 되어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는 자는 결국 영화롭게 되어 승리합니다. 어떻게 승리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은 29절부터 30절의 유명한 복음의 황금사슬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복음의 황금 사슬인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합니다라는 뜻은 결국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다섯 개 황금 사슬의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서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세도 있는 양반 집안에 사대독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비운 어느 날 그 아들이 집안의 보물인 백자 항아리를 깨트렸습니다. 깨트리는 장면을 하인이 보고 말았는데 겁을 먹은 아들은 하인을 붙잡고 아버지한테 이르지 말라고 막 부탁을 했습니다. 그 백제 항아리가 워낙 비싼 거니까 약점을 잡은 하인은 주인이 안 볼 때마다 아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물 길어라, 장작 패라, 뭐 그냥 음식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술 가져와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 할 일을 모두 시켜 먹었습니다. 힘든 표정을 지으며 눈을 부릅뜨며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사대독자 귀한 아들은 졸지에 하인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려야 할 사람에게 도리어 종노릇을 하면서 쩔쩔맸습니다. 저의 시집살이와 방불한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신의 정체와 신분을 알지 못하면 마귀의 공갈에 벌벌 떨면서 살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백자를 깨트리고 하인에게 잡혀 살던 양반집 아들이 드디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이 백자를 깨트렸다고 자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아버지는 저놈이 언제 고백을 하나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그 괴로웠을 아들을 용서해 줬어요. 예, 그만큼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고생한 거를 아버지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하인은 아들과 마주치자 또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용서를 받은 아들은 내가 그걸 왜 해? 안 해! 하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인이 눈을 부릅뜨면서 일러 바친다고 했지만 더 큰 소리로 이를테면 일러! 하고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말했단 소리도 안 했는데 하인도 꼼짝 못하고 움츠러들었습니다. 우리가 미리 겁을 먹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갈등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무시하고 짓밟고 괴롭혀도 그 누구도 나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제가 큐티 선교회를 하다가 교회를 하니 우리의 위력이 엄청났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의 행진입니다. 10번 이상 나옵니다. 주일엔 우리의 예배가 있고 우리의 나눔이 있고 또 우리의 수요 큐티 예배가 있고 우리의 목장 나눔이 있고 말씀으로 도배를 하는 우리가 있으니 사단이 대적을 하려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카타콤의 무덤에서 이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은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무덤에서도 결국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300년이 걸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은 바울 한 사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변화된 것입니다. 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남의 편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하셨습니까?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나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런 절대적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동생이 자식이 없어서 걱정을 하니까 내가 아들이 다섯이니까 너한테 계속 아이가 없으면 걱정 마. 내가 아들 하나 줄게. 염려 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도 작은 집에 우리가 딸이 넷이고 또 작은 집에도 아들이 넷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딸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 하나 준다고 어렸을 때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아들 하나 준다고 안 줬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그렇게 유행이에요. 아무리 기다려도 동생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드디어 집사님이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왔어요. 하지만 막상 주려고 보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맏아들은 장남이라서 못 주겠고 둘째 아들은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 못 주겠고 셋째 아들은 외모가 장동건이라서 못 주겠고 넷째 아들은 유난히 아프고 약해서 또 못 주겠고 막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라서 못 주겠고 결국 아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은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 이해됐다고 합니다. 아들이 다섯이 아니라 열이라고 해도 어떻게 내 아들을 죽였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 자식을 죽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마음이 관대하고 넓어도 자식 문제만 나오면 우리는 다 고슴도치가 됩니다. 대놓고 이기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나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아들까지 주신 창조주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난을 이기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열등감을 이기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산입니까? 권세입니까? 용모입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필요한 능력, 필요한 물질, 필요한 사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왜 나만 안 줘?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내 편이 아니라고.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어요, 그죠? 예.
그 사랑에 안겨서 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상처도 유혹도 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도 위하여 예,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나를 세우기 위하여 반드시 은사를 주십니다. 그 사랑이 영원 불변하니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내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을 때 거대한 카타콤의 성도들이 성화에서 영화로 들어가며 로마가 변했습니다. 이 300년을 기점으로 본다면 예, 그 사람들도 얼마나 안 변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로마가 정말 안 변하고 우리는 언제까지 감옥에서 살아야 되나? 자, 믿어서 구원 받았지만은 100년, 200년의 성화가 점점 300년 마지막 그 영화로 바뀌어 가기까지 기다리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것을 안다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훈련이 되어 성숙으로 가며 성화를 지나 영화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똑같고 날마다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이 성화에서 영화로 가는 과정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나선형 사다리를 타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볼 때는 저 사람 많이 올라갔다 싶지만 본인은 맨날 자기 발만 보기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로마가 변하려면 30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죽기까지 안 변하는 집도 있어요. 부잣집들, 가진 집들. 내가 죽어야지 변화될 집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를 대적하는 죄의 세력 때문에 때마다 주눅이 드는 재물과 외모와 학벌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독생자까지도 나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제가 과부인데 남편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내 신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살아온 걸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그죠? 예. 무슨 다른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은 승리하는 이유라는 건 결국은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 이 뜻입니다. 결국은 승리하는 이유가 두 번째는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대적할 자가 없고 두 번째는 정죄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33절 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과정에 그치지 않는 고발과 정죄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고발했을 때 불안하다면 왜 그런 걸까요? 고발을 했든지 당했든지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은 뭔가 캥기는 데가 있는 사람입니다. 빚도 못 갚고 담배도 못 끊고 술도 못 끊었는데 네가 그러고도 신앙인이냐? 집사냐 장로냐 목사냐 하고 고발을 당합니다. 예. 그러면 어느새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교리 부분의 마지막 그 영화, 예. 7장이 성화를 다뤘다면 8장은 영화, 예. 그 마지막 영화 부분까지도 고발 정죄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성도는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가책, 죄책이 있을 수 있음을 봅니다. 예. 그래서 그다지도 이 모든 걸 못 끊으니까 구원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며 자주자주 구원을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 끊지 못하는 죄가 있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외치는 자가 구원받을지 합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무슨 구원의 확신을 논할 계제가 되느냐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입니까? 예? 네. 예, 한번 여러분들 네, 나눠보세요. 시편 44편 22절처럼 우리가 종일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도살할 양같이 되어 못 끊는 것이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큐티를 하고 성경에 쓰여 있어도 아무나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끊지 못하는 죄로 인해 우리가 잔뜩 주눅이 들어있을 때 사단은 넌 안 돼. 네가 집사라고 별 수 있어? 네가 아무리 큐티를 하면 뭐하니?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너 술 안 마시고 살 수 있어? 너 그 사람 안 만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넌 그렇게 못해. 자꾸만 나를 고발합니다. 내 연약함으로 나를 정죄합니다. 복음은 상식이면서 상식을 초월합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복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끊지 못하는 죄가 있더라도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에게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구원은 나에게 공로가 없어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제가 늘 축도할 때 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처럼 우리는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내 미래를 모르니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합니다. 율법에서 자유하고 사망에서 자유합니다. 그런데도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직도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얼마나 욕심에 찬 기도를 하며 얼마나 형식적인 기도를 하며 얼마나 입으로 내뱉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요. 얼마나 죄를 짓고도 감추는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의롭게 해주었는데 넌 어쩜 그렇게 안 변하니? 나 때문에 성령님은 말도 못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네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냐 구원받은 지가 도대체 몇 년이냐 하십니다. 탄식을 원어로 보면 해산의 고통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절망의 고통이 아니라 희망의 고통입니다. 진통이 너무 아파서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곧 아기가 태어난다는 소망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탄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 부인을 사랑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탄식의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과 탄식은 다릅니다. 탄식은 조용히 우는 게 아닙니다. 절규를 하면서도 소리도 못 내면서 우는 게 탄식입니다. 우리 집안에 예수가 임하기 위해서 기가 막힌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희망의 탄식입니다. 소망의 고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감추는 그따위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순전히 아버지 잘 만난 덕에 성령님이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정말 부모를 잘 만났습니다. 우리가 무슨 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서 이런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결혼생활 13년 동안 저의 기도는 남편이 주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기도 제목이었지만 주님은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성령님의 탄식이 저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처음에는 정죄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남편의 구원이 이렇게 더딘 것인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구원을 위한 탄식이 내 속의 탄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할수록 나의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 때문에 탄식하게 됐습니다. 남편의 구원보다 먼저 내 죄를 깨닫는 것이 저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주님이 내게 무엇이 가장 유익한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어느 때에 주시는 것이 좋은지를 성령님이 그냥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나의 불완전한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바꾸어 가셨습니다. 남편의 구원도 너무나 급한 일이었지만 그보다는 날마다 내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이 더 급한 일이었고 저에게 이루신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중학교 교사이신 한 집사님이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려주신 적이 있어요. 그 학교의 졸업식이 있던 날 3학년 한 학생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학교 임원을 맡았던 학생인데 졸업식도 오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사정을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어머니는 생계를 책임지고 일을 하는데 일 때문에 그날 졸업식에 못 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졸업식에 못 가서 미안하다고, 이 모범생 아들은 괜찮다고 하면서 아침에 식사를 했는데, 그렇게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하고 학교를 갔는데 유서도 남기지 않고 자살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졸업식 하나 안 간 거 가지고 자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수도 없이 자살했고 갔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학급 임원을 할 만큼 인기가 많았어도 그 학생에게는 무엇이 서운하고 또 무엇이 힘이 드는지 털어놓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서도 남길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죽임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 잘한다고 교회 안 내보내시면 이렇게 나중에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 교회를 다녔어도 한 번도 공동체에 들어가질 않아서 결혼했는데 말할 지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교 안 보내더라고요. 교회 안 보내더라고요. 이 시간에 공부하라고. 그거 앞으로는 않고 뒤로 아주 미치는 짓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자녀보다 연약해서 성령이 탄식해주는 인생의 축복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눈동자처럼 자녀를 지키시는 성령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늘 쫓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잘못할 때는 뒤에서 이렇게 노려보시고 힘들 때는 위로해 주시고, 이런 성령님이 보호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경고해 주셔야 합니다. 부모로서 그것이 마땅히 기도할 바인 거예요. 중3 학생의 자살 이야기를 올려주신 집사님의 아들은 정작 학교에도 잘 나가지 않는 문제아였습니다. 그런데 모범생으로 지내는 것 같다가 하루아침에 자살을 택한 학생을 보며 집사님은 속 썩이는 자기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학교 졸업식이 있던 그날 아침부터 울며 기도하다가 그냥 차라리 아들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번쩍 드는 순간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렇게 회개하고 출근을 했는데, 그 출근길에 자기 반 학생의 자살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가 선생님들과 함께 너무나 많이 울었다고 해요. 어린 학생의 죽음 앞에서 죽음을 함부로 생각했던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을 회개를 했죠. 어디에도 말 못하고 죽은 아이를 생각하니 솔직하게 다 드러내며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 아들이 차라리 감사했답니다. 아들 때문에 우리 부부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하루라도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은혜로 몰고 가심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끝이 언제인지 몰라 힘이 듭니다. 아직도 이 아이는 교회를 잘 안 나옵니다. 참 세월이 오래 갔는데 여기가 해외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300년이 아직 멀은 것 같아요. 그 로마의 300년이 아직 안 된 것 같아. 그렇지만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제일 수지 맞는 사람이 바로 이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탄식할 일이 이 부부에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불러주실지 모르는 아들 때문에 날마다 눈물과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들의 영혼을 위해 탄식하다가 천국의 아랫목에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수치를 벗어나고자 하기보다 수치를 드러내면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을 결국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하십니다. 집사님이 교사로서 문제아들이 부끄러울 때도 있었지만 아들 때문에
학교의 문제 학생들을 끌어안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건을 일으킬 때마다 숨기지 않고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누니까 그 아들이 한번 교회에 올 때면 온 교인들이 반가워하고 막 쓰다듬어주고 그랬어요. 그것이 사랑을 모르고 아직도 안 오네. 예. 정말 제가 가서 막 쓰다듬어주고 그랬는데. 네, 300년 예, 기다리시면 돼요. 자식이 공부 잘하고 모범생인 것이 부러운 게 아니라 힘든 자녀를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부러워야 합니다. 이것이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정말 큰 백을 가진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쓰는 험한 욕 중에 까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성령이 너를 떠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욕이 성령 없이 목사 해먹어라. 이거는 막 치욕적인 욕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성령 받지 않고 하는 거는 이 정말 지옥에 나갈 고통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자, 어느 집사님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거를 아냐?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도 100% 죄인인데 뭘 날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에서 설교 때마다 인간은 100% 죄인이라고 외쳤더니 세상에 졸면서도 이렇게 맨날 와서 앉아서 한 가지라도 듣는 게 어디예요?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건 아주 소망이 있는 집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졸아도 데려와서 졸으라고 이렇게 붙여가면서 졸라고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아무리 끊지 못하는 죄가 있어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얻은 나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나를 고발하고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정죄할 자가 없는 승리의 몸, 영화의 몸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엄마가 해준 게 뭐야? 뭐가 있냐고 자식이 나를 고발합니까? 내 과거와 약점을 가지고 배우자가 나를 고발하고 정죄합니까? 끊지 못하는 술과 담배와 쇼핑과 여러 중독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합니까? 자, 결국은 승리하는 이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이유 세 번째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5절입니다. 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환난을 원어로 보면 예, 트리볼룸으로 로마 시대에 쓰던 타작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도리깨라고 해서 볕단을 늘어놓고 탁탁 때려서 곡식알이 이렇게 떨어지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메타작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렇게 도리깨로 곡식을 내려치듯이 몰아치는 것이 성도의 환난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습니다. 마지막 영화 부분에 가진 고난이 다 몰려 있습니다. 욥의 고통처럼 순식간에 재산도 자식도 다 빼앗기는 환난이 있는가 하면 서서히 오는 정신적인 공허함도 있고 대인관계에서 오는 노골적인 핍박의 고통도 있고 못 먹는 기근도 있고 적신의 수치도 있고 나를 죽일 것 같은 위험과 찌르는 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화에서 영화로 가면은 어떤 고난이 다 없다고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그냥 마지막에 그냥 다 몰려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에 가진 고난은 다 지금 총동원되고 있어요. 그런 힘든 전쟁을 어떻게 넉넉히 이길까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에 그 사랑이 오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이 다라면, 보이는 소망이 전부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구절을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일 것인데요. 18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보니까 생각해야 될 것이 있고 비교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러죠. 생각건대는 신중히 생각하다, 논리적인 결정을 내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신중하고 논리적인 것일까요? 고난은 현재의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예, 현재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인생에서 공생의 사역은 3년이었고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신 시간은 6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이 지난 뒤 2000년 동안 영광을 보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현재는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근데 성도의 인생도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현재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그것은 현재의 고난입니다. 70년 동안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현재의 고난이에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 고난이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70년 고난을 당해도 잠깐이라고 생각을 하면 천국을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 시간을 고난을 겪어도 지옥의 삶을 삽니다. 그렇게 현재의 고난을 생각하고 장차의 영광,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들 그걸 거꾸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제 현재의 고난이 아니고 예, 지금 장차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만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계속 비교하니까 인생이 슬픈 것입니다. 장차 대통령이 될 남편을 바라봐도 30-40년의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는 부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대통령의 부인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창조주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현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생각하고 비교하는 걸 잘 아셔야 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생각할 것과 비교할 것을 잘 알아서 하시라고요. 적용해 보세요. 고난이 언제 끝날지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나의 현재를 비교하며 슬퍼합니까? 다른 사람, 남편, 자녀, 직업 다 비교하면서 슬퍼합니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누리고 있습니까? 환난 중에는 믿는 배우자를 찾다가 결혼을 못하고 있는 신결혼의 환난도 큽니다. 믿음 때문에 이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혼기가 늦어져도 믿음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형제 자매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린 만큼 주님이 친히 보여주실 장차의 영광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믿음 있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장로님 권사님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정작 본인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조건이 좋다는 이유로 결혼 전에 참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참고 기다려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축복이었지만 결혼하기 전에 참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고 마지막까지 결혼을 못하더라도 오래 기도하며 믿음의 배우자를 구하는 분들은 저보다 받을 상급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은 결혼을 해봤으니까 저런 소리를 한다. 그렇습니다. 저는 결혼도 해봤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또 큰 집에서도 살아봤습니다. 시집살이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깨닫고 적용할 것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런 인생으로 만세전부터 택하셔서 이 길을 걸어왔지만 그것이 나을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결혼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 무슨 큰 영광을 제가 누렸겠습니까?
결혼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참고 기다린 훈련 때문에 지금 제가 큰 영광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결혼을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큰 고난을 제가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줄 것이 있는 거지 결혼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소망이란 기대에 찬 소원이 아니라 절대적인 확실성 위에 있는 것입니다. 젊은 날 믿음의 적용으로 참고 기다리면서 간다면 그 영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다리신 김에 더 확실히 기다리세요. 절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린다고 하면서 미스코리아만 기다리고 스펙만 기다리고 이런 걸 기다리는 건 아니죠, 그죠? 오늘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했어요. 절대로 신결혼하라고. 예, 제가 결혼 매뉴얼 프로포즈가 나왔잖아요. 이 결혼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하는데도 결혼이 중요합니다. 예, 반드시. 예, 왜 어떻게 생생한 사례가 예, 다 담겨져 있습니다. 38절 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환란이 계속되면 자꾸 스스로를 고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의심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오늘 환란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핍박과 기근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끊어지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뿐입니다. 위험과 칼이 나를 위협해도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칼이 능력이 아닙니다. 돈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능력입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이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들 모두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빚도 갚고 좋은 집도 얻고 좋은 직장도 얻고 모두가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확신함으로 먼저 세상 것을 내려놓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적용을 할 때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는 우리가 너를 위해 해준 것 모든 것 감사해야 된다고 부르짖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심각할 정도로 사랑이 결핍된 부모들입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자기 확대입니다. 사랑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서로 사랑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사랑을 확장시켜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목적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성장에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자녀에게 너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당신도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기를 바라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안 하니까 날마다 싸웁니다.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하냐?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목사로서 저의 사랑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목원에게 갖는 사랑도 그런 것입니다. 나한테 뭘 줘서가 아니라 목원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구하는 것이 이 목자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휴스턴시의 어느 한 교회의 주일 예배에 할아버지 한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온화하고 밝은 모습의 이 할아버지는 목사님의 간단한 소개를 받고 조용히 앞으로 나와서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아들과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를 데리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보트를 타고 한참을 갔는데 갑자기 파도에 휩쓸려서 배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손을 내밀어 구명대를 잡았는데 구명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구명대를 아들에게 줄 것인가 아들 친구에게 줄 것인가 망설이던 중에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혹시 지금 죽는다 해도 천국에
갈 것인데. 하지만 아들의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되지. 그에게는 시간이 필요하지.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바라보며, 아들아,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다. Son, I love you. 이렇게 말한 뒤 아들의 친구에게 구명대를 던졌습니다. 한참 뒤 아들은 파도에 휩쓸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아들의 친구가 지금 그 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죽음마저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그분은 아들도 구원하고 아들의 친구도 구원했습니다. 그 급박한 순간에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구원 때문에 그런 사랑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까지는 못 미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도 우리 남편이 갑자기 병명 선고를 받았을 때 구원 생각이 진짜 맨 처음에 떠올랐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것이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이루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이 성도의 그 영화를 의미하고 결국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결국 이 할아버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까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화를 넘어서 영화로운 생각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어찌 은사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고발하려?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제가 과부가 돼서 얼마나 정죄하고 나를 고발하고, 젊은 날에 남편이 갑자기 가고, 이 모든 그래서 얼마나 나를 고발하고 정죄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로 모든 걸 주셨어요. 구원 때문에 은사로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저에게 이 사명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적용을 좀 해보세요. 자살이라도 하고 싶었던 파산과 배신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두려움 없이 포기하고 순종한 간증이 있습니까? 나를 해칠 수도 살릴 수도 없는 이 피조물의 연연에서 이 패배감에 젖어 살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공동체 고백을 하겠습니다. 결국 어떤 처지에서도 승리합니다. 이분은 자기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분이죠. 예, 아버지의 목수건이라는 퀴트윈에 나온 나눔입니다. 이 아버지는 탄강촌에서 이제 강원도 사북으로 나중에 이제 사는 게 어려워서 그 막장에서 석탄 캐는 일을 이제 하셨어요. 아버지가 목에 두르고 일하셨던 하얀 광목수건을 냇가에서 빨아오는 것이 저의 하루 일과 중 하나였는데 항상 검은 가래가 묻어있어 빨기가 힘들다고 투덜댔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호흡하기도 힘든 그곳에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뱉어낸 아버지의 피고름 같은 가래였다는 것을 후에 알았습니다. 얼마 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태백에 있는 탄광에 막장을 체험하는 것을 방영했습니다. 땅속으로 1km 이상 들어간 그곳, 오직 산소통에 의지해 호흡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다이너마이트와 철근을 쥐고 날마다 들어가셨을 아버지를 생각하니 웃어야 하는 장면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광산일을 너무도 힘들어하셨지만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날마다 다이너마이트와 철근을 쥐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탄광촌에서 이렇게 평생을 살다 폐암으로 죽은 아버지의 삶이 어떻게 이해가 됐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남편이 거기다가 이제 외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고, 또 남편이 외도라니 자기를 정죄를 하고 남편을 정죄를 하고 이렇게 살을 수밖에 없는 이분이 이 외도 사건을 지금의 공동체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모르고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신 것이 처음에는 많이 속상했지만
아버지의 삶과 죽음이 저와 남은 가족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사건임이 깨달아지니 아버지 인생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저를 망하게 할 지혜의 실체를 말씀으로 깨닫고 망령된과 어리석음을 보게 하시어 돌이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아버지를 생각하면 슬픔에 빠져 모든 게 헛되다며 살았을 텐데 이 아버지의 삶을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니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는 인생으로 높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엄마만 생각하면 저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엄마, 생각도 안 나는 엄마. 예, 그 돌아가셨을 때 생각조차도 안 나는, 나를 위해서 등록금 한 번을 안 내준 엄마. 근데 제가 해석이 되니까 매주일 제가 엄마를 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날마다 영원하도록 아버지를 기억함을 얻는 인생으로 지금 높여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남편의 외면을 받는 아내로 살아가며 그 환경 가운데 무너져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며 헤아려서 모는 하는 것이 괴로움이고 모두 다 헛되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때마다 아버지가 지셨던 그 무거운 철근의 다이너마이트와 이렇게 철근의 그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셔서 우매한 저의 입을 다물게 하십니다. 이분이 해석한 것은 아버지는 홀로 외롭게 가셨던 그 길을 저는 예수님이 함께 가주시는데 뭐가 그리 억울하고 힘들다고 하는지 회개가 됩니다. 제가 지은 십자가가 저에게 마땅하다고 주님 앞에서 눈물의 신앙고백을 드리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만 남는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이 저를 예수님께 인도한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저의 아이들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는 엄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쓰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로 글 쓰는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저는 설교를 하는데 적용이 온 여러분들이 100배 더 잘하신다는 생각이 돼서 제가 너무나 송구스럽고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삶에서 해석들을 잘하고 다들 잘 살아나시고 오늘 윤 집사님도 나와서 이렇게 엄청난 적용을 하시고 저는 이제 발바닥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은 승리하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이유가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위협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손해보고 따돌림 당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쁘게 십자가 지는 사람, 어떤 환난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싸움에서도 결국은 승리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그 말씀 기억하며 아버지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으신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우리 두 손을 엎드리고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오 영원한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에 여러분을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환난당한 일 있습니까? 빨면대 맞았습니까? 손해보았습니까? 좋아하는 것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못하지만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으니 결국은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화로 우리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사오니 가장 좋은 은사를 가지고 찾아오시기를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이 세상에서 내 편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확실히 내 편인데 아직도 몸이 온전히 구속을 받지 못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영화로 가기에는 제가 너무도 모른 것 같습니다. 이런 제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적하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러니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환난당하고 가야 하는데 참으로 위험과 이 모든 어려움에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자처해야 하는데 주님 때문에 지금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요 포기하고 내려가고 더욱더 내려놓는 인생을 제가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은 적용하는데 저는 말만 하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고 했사오니 이 사랑으로 저를 감고 나셔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전도대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영화롭게 하실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인생이 달라지고 집안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찾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